옛날 이상형이 뭐였지? 약간 옛날에 어땠어? 여자친구를 집 앞에 이렇게 내려주잖아. 그러면 내려주고 내가 갈게 하고 차 타고 이렇게 부응 오잖아. 그럼 사이드 미러로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고 있는 여자가 돼, 이 사람. 너무 특이하다. 디테일한 거 아니야? 아, 진짜 그때는 야. 정말 그게 내 이상형이었는데 근데, 그거를 내가 이제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만났던 내 여자친구가 그걸 또 봤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직도 기억나. 와. 그 막 비 내리는 이 환경에서도 내 차가 갈 때까지 이렇게 막 이게 옛날에는 꽂히는 게 하나가 있어. 그러니까는 뭐 대단하거든. 나도 그때는 꽂히는 게 신발 있잖아. 나는 이 복숭아 뼈가 무조건 보였어. 아, 그거 여자들도 많이 봐. 그러니까 이제 이성,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성을 만나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 임수정 누나 약간 붙이 있잖아. 어그 미안하다 사랑한다. 나 그거 너무 싫은 거야. 안 보이니까. 겨울에 이거 신고 뛰어.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. 그래서 자기야 왜 그래? 자기야 왜 그래? 기분 안 좋아? 아니야 기분 안 좋지 않아. 나중에 며느리감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 그 알려줘. 미리 춤이야 터지시느라 그래야 되겠네. 넌 지금 이상형은 어떻게 돼 그러면? 나는 지금은 건강했으면 좋겠어. 건강했으면 좋겠어. 그냥 뭐 집 앞에서 손 안 흔들어 얘기야. 근데 늘 건강했으면 좋겠어. 아니 이제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. 희철이 형 사진 하나 찍어볼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런 게 안 되는 거야. 왜? 이런 게 안 되는 거야. 왜? 야 왜? 이게 뭐야 이게? 야 잠깐 요즘 친구들. 에요 저 사람 거 보자. 그... 통 아저씨 아니야 이거? 야 통 아저씨 아는 것도. 아니 나한테 찍어봐. 하나 둘 셋 한번 찍어봐. 아니 나한테 찍어봐. 하나 둘 셋 한번 찍어봐. 난 자연스럽게 있어야지 이렇게. 하나 둘 셋. 이런 거지 이런 거. 하나 둘 셋. 이런 거지 이런 거. 야, 이게 잘 나왔어? 아니 얼마 자연스러워? 야, 이게 뭐야? 얼마 자연스러워? 이게 뭐냐고?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랄까? 여기다 앙드레 가뇨 깔면 끝나는 거야.